언더그라운드 음악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음악은 이미 힙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한 힙합 음악인이라 자처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계의 앨범을 통해 대중 가수들 중 유일하게 정통 힙합을 보완했다. 기성세대가 힙합을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힙합이 아니다. 힙합 음악을 해서 인기와 돈을 얻겠다는 것보다 먼저 음악으로 평가받고 싶어하다. 힙합의 본편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한국 힙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그렇다.